아큐라 NSX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존재만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다루는 것은 오늘의 처음이군요. 혼다에서 만든 미드십 축복하고요. 가격대는 2억원 정도. 근데 여러분들 이 돈이면은 니산 GTR 포르쉐를 살 수도 있는 돈이에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제 눈에 보시면 3500cc의 V6 하이브리드 트윈터보로 출력이 573마력, 토크가 86kg, 중량은 1.7톤 정도 되고 있군요. 무게는 살짝 무거운데 토크가 진짜 높아요. 참고로 페라리 488 피스타가 토크가 79kg예요 잠깐 여기서 마력이랑 토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마력 자전거 페달을 얼마나 빨리 굴릴 수 있는가, 토크는 이 페달을 밟는 힘, 둘 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2차 GT5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창에다가 GT5 넣어볼게요. 바로 이거죠. 딩카 제스터. 이 차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만 GT5에서 팔고 있었어요. 17만 달러에 블랙클릭. 바로 이 디자인 정말로 마음에 드는군요. 아래쪽으로 낮게 깔린 후드, 전면부를 보시면은 뭔가 건담을 연상시키면서도 자연스럽고 이뻐요. 헤드라이트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아래쪽 범퍼를 따라서 올라오는 이 뿔 같은 거, 앞쪽 그릴 같은 경우는 뭔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옆에서 보시면 뭔가 다부진 느낌. 차량의 전장은 4470mm, 전고는 1215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즈가 살짝 다른데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입니다 앞쪽 유리창부터 이 루프를 따라서 뒤쪽으로 부드럽게 빠지는 이 라인, 문짝 뒤쪽으로 거대한 에어덕트, 그리고 차체가 많이 낮아요. 얘는 슈퍼카니까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깃발각. 그렇지. 이 차량은 뒤쪽에 엔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볼게요. 이것이 바로 NSX의 엔진. 카본으로 주변을 가려냈네요. 자세히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트렁크가 있는데 공간이 매우 좁아요. 그리고 앞쪽에도 수납 공간은 없어요. 내부에는 두툼한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바로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오우, 소리가 진짜 독특해요. 핸들 디자인이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앞쪽 계기판도 사이즈 적당하고, 창문 여는 거, 손잡이, 시트 조절하는 거, 뭔가 두툼하면서도 안전한 느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여기 있는 버튼들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보통 비싼 차들 같은 경우는 버튼을 크롬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터치식이라던가 본인 차만의 개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살짝 아쉬운 느낌? 여기다가 커피를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수납 공간 없어요.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오, 여기 테일램프 불빛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군요. 차량의 제어늘 보시면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11km. 제로백이 상당히 빠르죠. 하지만 최고속도는 살짝 아쉽다는 거. 어차피 근데 포르자 호라이즌 5 세계에서는 개조하면 다 빨라져요.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어이, 출발. 오우, 힘 진짜 좋아요. 100km 돌파, 140km 돌파. 이 차는 하이브리드 슈퍼카죠. 전기차의 가속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왼쪽으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핸들만 꺾어볼게요. 브레이크는 밟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페라리 람보르기니처럼 극강의 다운포스를 내진 않아요. 차가 좀 무겁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가 제절해서 빙빙 도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절해서 핸들 최대한 돌리고, 풀악셀, 핸드브레이크 살짝 한 번만 톡, 그리고 기다려요. 보시면 차가 팍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로 쉽죠? 이게 근데 게임이니까 맘대로 하는 거지 슈퍼카 타이어는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지금 바닥에다가 돈을 발랐어요. 이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개조하러 갈게요. 먼저 구동장치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개조가 없어요. 앞범퍼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리어윙 같은 경우는 달아드려야죠.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은 넘어갈게요. 뒤타이어 폭 풀업.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레이스용 클러치 장착 완료.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레이스용 천동장치 장착, 레이스 스프링 앞쪽 한 트루바 풀어, 뒤쪽 한 트루바 풀어. 다음에 CC는 달아드릴게요. 자체 경량화 풀어, 에어필터 풀어, 연료 풀어, 저장치 풀어, 배기 풀어, 캠축 풀어, 밸브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터버 풀어, 인터쿨러 풀어, 플라이휠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500마력에서 1000마력으로 900클릭. 다음에 튜닝 설정을 바꿔드릴게요. 최종 감속을 조금만 당기면은 제로백 2초, 최고 속도는 349km. 바로 레이스를 즐겨봅시다. 길거리 레이스 라스 라데라스, 파가니 존다, 람보르기니 베네노, 헤네시 베노, 부가티 베론, 람보르기니 세스토 라멘토. 아니 무슨 파간이랑 부가티가 여기까지 왔어. 어쨌거나 제가 한번 이겨볼게요. 스타트. 아이, 야, 몸통 마시지 마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핸들링 성능 굉장히 무난합니다. 브레이크. 아이, 자, 아이, 아, 아이. 너무 많이 밀려났어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체크포인트. 브레이크. 몸싸움하지 않고 제대로 달려볼게요. 어, 우리 팀, 우리 팀. 브레이크. 아, 우리 팀. 아이고 아이고, 제가 안 밀었어요. 여러분들 이 난리통 속에 제가 2등. 안돼, 안되는거야 이건. 안되는거야 다시 갈게요. 한순간에 꼴찌. 여기까지 9등. 제가 브레이크 컨트롤을 좀만 더 잘했다라면은 다음에는 드래그 튜닝을 받아볼게요. 파가니와이나 람보르기니 아폴로 벤츠 맥라렌 준비하시고 갑시다. 출발, 출발 갑시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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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이,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맵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아, 여기 맞구나.
왼쪽. 아이, 아 뭐야? 아, 나 정말 이게 드래그레이스 맵인 줄 알았는데. 아이, 아 갑자기 오프로드가 돼버렸죠. 그렇다면 오프로드 달려볼게요. 쌩쌩, 쌩쌩. 이게 차체가 낮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잘 익은 대파를 밟고 지나갈게요. 앞으로 7.3km 날았죠. 고로, 아이, 다시 한 번 더 대파 농장. 밟고요, 지나가고요. 이번에는 상추밭. 아이쿠, 세상에나. 안 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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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죠?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금치밭. 맞나? 여기는 밀가루. 아니, 이게 오프로드인 줄 알았으면은, 오프로드 튜닝을 받고 왔지요. 이번에는 남의 집 나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점프! 전부 대푸시고요. 내려오시고요. 이제부터 직선 코스. 지금 보시면은 296km, 305km, 316km, 390km 돌파. 도로가 뻥 뚫리니까 기분이 아주 좋군요. 우리 팀 이런 둘이 제가 차체 안정성이 진짜 좋아요. 시속 350km에서 핸들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미끄러지죠. 여기서 핸들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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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끝도 없어요. 지금 360km인데 가드 리타이어. 1등은 로터스 에비자. 자, 마지막으로 드래그레이스 한 번만 할게요. 이번 레이스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그리고 니산 GTR이 참전을 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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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경우는 드래그 튜닝을 받고 왔지요. 버시면 제가 1등. 그리고 다른 차들은 저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된 결과예요. 드래그 튜닝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